여성 친화도시 창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 원탁 토론회가 29일 창원시청에서 열렸습니다. 이번 토론회는 시민 활동가와 여성 친화도시 시민 참여단 등 시민 80여 명이 참여해 토론하며 여성 일자리 확대와 돌봄 서비스 강화 등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대 목표별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. 창원시는 오는 9월 2일 2차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창원다움 여성 친화도시 추진 목표로 반영할 계획입니다.